나중에 듣고 보니까 포기할까 했었는데 본인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끝까지 경기를 완료했고 어느 때보다 최고의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메달을 자기가 단 동메달을 어머니께 바치길 원한다. 그러한 고백을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었던 선수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막힌 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조금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답답함, 우겨쌈, 그리고 위험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인생에 반드시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며 살아갈 소망이 어디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어디선가 모르는 능력을 발휘해서 어디선가 본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맺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또 주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절망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바라볼 곳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최면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막연히 다잘될 거야, be happy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줄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자동차가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혼자 나올 수 없다면은 그런 깊은 진흙이라면은 강력한 다른 트럭이 와서 체인을 걸고 그 차를 붕빼 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의 수렁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늪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끌어줄 수는 믿음이라는 강력한 트럭이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생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로마 사장에 있는 바울의 글을 통해서 좀더 집중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강한 성도, 구원이 강한 성도 여러 분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사장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 절망적인 커플 하나 소개하고 있, 있죠. 어, 결혼 이후에 어, 그들은 가슴 시린 그런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해 왔습니다. 평생 결혼 생활 내내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불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아픈 상처에 소금을 확 뿌리는 것처럼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75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많은 자 손을 줄 것이다. 75세 때. 그리고 24년, 5년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90세가 된 그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듯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는 그걸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5년이나 지났으면은 아브라함, 사라 이제는 무신론자가 됐을 것이다.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믿음을 다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그것도 다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과는 정 반대가 되었고 오히려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불가능한 절망한 가운데 있었던 커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적인 상황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서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구원받는 믿음 무엇이냐? 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구나.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바람 불가능한 바람이라고 얘기했죠. 불가능한 소망이 믿음이라는 것을. 불가능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불가능 아,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불가능한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한 그냥 뭐 덮어놓고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의 육체가 얼마나 지금 낡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Hopeless. 절망적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상황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 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불가능한 주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소망을 얘기할 때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영어로 보면 The One Who Waits on the Lord,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 심이 올라감 같이 비상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입니다 단어를 성경에서 곳곳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죽기보다 힘든 것이 기다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에 너무 약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림의 이유, 아,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그 기다리는 대상 이외에는 희망이 없다. 당신 말고는 그길 밖에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뒤에는 그 대상에 대한 철저한 소망,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기다리는 대상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나는 helpless.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가 기다림의 행위입니다. 어제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제 두 청년이 오랜 기다림 끝에 결혼을 한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못 보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근데 신랑을 보니까 신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뭐볼게 없어서 안된건 아닙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신랑이 어, 뭐 바쁘게 다른 거 보더라도 계속 다시 신부에게 고정이 되고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Did you notice? <laughs> 그 이유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요? 이제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못한다. 내가 평생 당신만을 기다려왔고 얼굴과 이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사람을 내가 당신인 줄로 알기에 당신만 바라본다. 앞으로 당신만 소망한다. 그런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외로운 싱글 생활에서 영원히 구원해 줄수 있다는 믿음의 눈빛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표현은 꿈보다 해몽에도 좋은 것 같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을 볼때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지금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믿음으로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소망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확신이다. 불가능한 소망을 넘어서서 확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란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으니 반석과 같이 딱딱한 변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신이란 단어 뒤에 보이는 헬라어를 뜯어보면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en dinamis, 힘를 주다, empower, 힘을 주다.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망 그것에 에너지를 실어 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25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에너지가 가해지고 딱딱해지며 견고한 주님께 대한 바라봄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할수 있었습니까? 그다음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하신 이를 하나님 자신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5년간 신앙의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나의 약속하신 자녀는 안 주셨지만, 신실하게, 성실하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그분의 약속을 굳건히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이, 확신이 생겼던 것을 성경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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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대개, 언제 우리가 신뢰합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야지 소망도 품고 확신도 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 백신을 맞을 때에도 코 i d 19 백신을 맞을 때에도 여러분들 그냥 맞았습니까? 좀 이해가 돼 맞지 않습니까? 이 약이 몇 퍼센트의 효용이 있는 약이냐? 그것이 임상적으로 시험이 되느냐몇 몇만 명에게 이것이 효용이 있었고 또 지금 통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지금 죽는 숫자가 이것 때문에 줄어드는 게 보이고, 내가 보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확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백신을 면보하신 분들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만? 만들 날만. 난 언제 순서가 되나. 그것을 소망하고, 또 맞을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나을 거야? 안 걸릴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백신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믿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데에는 이성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가 수사학을 좀 공부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설득의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로고스, s 토스 h o 스 이성과 감성과 인격입니다. 어, 로고스, 파토스, 이토스 이성과 감성과 또 인격. 이것이 설득하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힘이 되죠. 그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탈레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것을 얘기했는가가 중요한 설득, 중요한 믿음의 신뢰 요소가 된다는 것을 고대의 우리 이방 헬라인 철학자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말로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막 알규하고 논쟁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냐고요 그들의 아주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어떻게 있어서 가장 이뻐? 어떻게 네가 있어서 가장 똑똑해? 그러면은 우리 엄마 그랬어요. 끝납니다. 아무런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믿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한테는 가장 이쁘고 가장 똑똑한 사람 확실히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살아도 그런 마음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25년간 불임이 없고 지금 100세 가까워 됐고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리고 많은 손을 가져 말도 안돼 그들은 얘기합니다 Because God said so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에 그들은 확신을 가졌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역경을 지나면서 아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나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그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졌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 이상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기노라 그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불가능한 말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하신 근거인 줄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겼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드디어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구원하셨고 너는 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불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아들을 주시는 약속 성취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받는 믿음이란 불가능한 주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로마 4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씀은 단순히 해피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이들에게 잘난 사람들이다 소개 위한 글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한 모범인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모범입니다. 그 다음 구절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어, 뭘까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너희들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도 할수 있다. You can do it.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 불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말씀이 아니라, 보다 능력 있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십자가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크리스토의 대속이 우리를 위한 불가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림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확신한다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믿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한 때가 달라스 신학교 있을 때 시간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입니다. 그 때는 어, 애가 둘 생겼고, 아내는 운전을 아직 잘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었으며, 공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참고로 달라스 신학교는 세계 제일 힘든 신학교입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위로를 희망을 준 어, 클래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의 어, 우리 공부하는 클래스였습니다. 그분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그러한 교수님이셨고, 2013년도 제가 코너스턴 쿠에 오는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 수업에서 힘을 받았다는 이유는 단순히 열정과 또 지성과 뭐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특별한 관심을 어, 저에게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강의실에 유명한 여기 강의실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다. 이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뭐 척순돌이라든지. 어, 또 여기 뭐 토니 에반스라든지 여기 뭐칩 앤그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긴다 하면서 항상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가 끝날 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책인데요. 근데 이이책제 차도 정말 공짜로 받아 너무 감사했지만 이 앞에 있는 글을 보면서 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침필로 쓰신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To Joseph and j i n g y o n g blessings on your life, marriage, and ministry. 갈겨서 잘못 읽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당신들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워드 헨드릭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헨드릭스 교수님 그 유명한 책도 많이 쓰시고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만들어 내신 분이 나를 축복하다니. 나와 내 아내의 이름을 적으면서 축복하다니 하면서 큰 힘을 얻어서 그때 졸업을 할수 있었고 또 코너스톤 교회 부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한 사람을 한 나를 사랑해줘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은 창여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쭉이 세상을 보니까 여태까지 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코너스턴 성도 누구누구를 보니까 내가 그토록 아꼈던 내 믿음의 종 누구와 비슷하다. 너를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다면, 우리는 갈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가장 귀한, 나의 목숨과 같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내 사랑한 아들이 너희 죄 때문에 죽인, 죽노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똑같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승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25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시고 소망을 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그분의 구원을 믿는 확신하는 그것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그분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선악 인도하신 주님, 보이지 않는 손이었지만 어,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최종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나의 영생의 통로인 것을 알고, 주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믿고, 내가 영접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세기 때 주교였던 초대교회의 교회 아버지였던 폴리카프 주교가 생각납니다. 서머나에서의 주교 그는 교회의 리더로서 황제의 핍박을 받고 그가 화형에 처해질 때가 되었죠. 분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집행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80대 뭐좋키 봐도 얼핏 봐도 80대 중반인데 웬만하면 좀 풀어주고 싶어서 아 이제 뭐 화형을 시키냐 이런 어르신을 그냥 어르신 적당하게 그냥 우리 요리끼리 예수님 내가 부인한다. 얘기만 한 마디 하시면은 당신 내로가 됩니다. 그래서 폴리카브이 잠시 묵상을 합니다. 내 인생 동안 나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거늘 내가 80하고도 6세인데 어찌 내가 주님을 배신하리요. 하면서 그가 화형에 그리고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한 것을 성우리 교회의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캅은 일생을 지나면서 신실하게 자기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대속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기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주셨기에 모든 것을 정말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우리를 주셨기에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굳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이상으로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뭐 영혼의 구원, 먼 미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당장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8장 있는 말씀 미리 끌어당기세요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은 불가능한 인생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 절망적인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기간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 이 굳건한 믿음 우리 믿음의 증표로 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우리가 아들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셨다면 반드시 당신의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불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가정과 관계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우리는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 않겠느냐 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용사,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을 믿음을 강력하게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 구원하신 자인 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똑바로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위해서 어 정말 돌아가신 살아나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 모든 문제들은 다예수님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으로 해 주세요. 이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른 것처럼 아브라함.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에 이르는 영적인 구원의 믿음만이 아니라 삶에서 모든 절망 속에서도 의를 이루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되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믿음의 소유자, 십자가의 소유자 되게 하옵원받은 믿음에 더욱 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흔들지 않게 주님께 대한 반석 같은 믿음 자를 수 있도록 하락하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약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주차도 없을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증거로 보여주셨사니 우리가 그 증거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세워가도록 복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인 성도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성도가 있습니까?